플레이 되고 있지. 오케이. 됐어요? 현재 업무진 다 돼. 오케이.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할 제목은 뭐 전부 다 배웠고 다시 한번 또 하는 거고. 자, 유리함수의 달인이 되어보자. 자, 유리함수. 자, 분명 유리함수는 함수야. 함수야. 그 함수는 여러분들 일단 어디서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함수는 무조건 뭐에서 출발해? 얘기를 안 해.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당연히 정의 역이 있어야 되고, 맞죠? 맞잖아. 그 다음에 공역이 있어야 돼요. 함수니까. 그런데 자, 함수는 정의와 공역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유리함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요 동네에서 나와요. 요 동네에서. 왜 요 동네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다함수라는 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걸 다함수라고 그래. 그럼 이 유리함수와 다항함수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봐봐. 자, 차이. 어떤 함수와? 그렇죠. 다항함수와 이 유리함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알았어?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예요. 뭐 특이한 문제 아니면 그냥 모든 실수야. 제약이 없어. 하지만 이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제한이 있어요. 언제 제한이 있느냐? 크게 외워야 돼. 크게 외워야 돼, 얘들아.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곳이 정의역이야. 유리함수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되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리함수의 저 예를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4분의 0은 얼마야? 이거 0이야. 이건 0이야. 이건 0이라니까. 근데 0분의 4는요 0 아니에요. 계산 못해요. 불가능이야. 얘는 산수 계산 불가야. 그래서 분모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4분의 0은 0이야. 하지만 0분의 4는 0이 아니야. 계산 불가, 불가능, 불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요거부터 먼저 알고 기억하셔야 문제가 성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에 두 번째 나와 있죠?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그죠? 정의역은 분모가 뭐가 되지 않아야 돼? 0이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정의역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셨어?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인 여러분들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유리함수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유리함수 어디가 분자가 중요해, 분모가 중요해? 그렇죠. 분모가 무슨 식이면서 분모가 분모만 얘기하는 거야. 분모가 뭐가 포함된 x가 포함된. 아니, 분모에 x가 포함된 무슨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 유리. 그렇지.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유리함수고. 되셨어?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슨 역? 그렇죠. 정의역. 그러면 정의역은 반드시 어디서 생긴다? 정의역의 탄생은 어디서 생긴다? 분모가 뭐가 아닌 점에서, 0이 아닌 점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야.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지. 자, 밑에 여러분들 212쪽에 보기 1번에서 하나만 볼게요. 자,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이야. 야, 있잖아. 자, y는 자, ex-1분의 x 플러스 1. ex-1분의 x 플러스 1이야. 그럼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요? 유리함수, 맞네요. 분모에 x가 포함이 된 유리식이고, 유리식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나? 유리식이 분수식이야.
알았어. 분수식이야? 맞니? 누가 분수식이야? 누가 유리식이야? 얘가 유리식이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야. 알았어. 분모와 X가 없잖아. 분모와 X가 있어야 돼. 내 말 이해 갔지? 얘는 유리함수 아니에요. 얘는 유리식 아니야. 1차식이야. 얘는 1차식. 얘는 무슨 식? 유리식. 1차식이야. 유리식이야. 알았지? 이것도 그거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유리식 맞죠? 분모 X가 들어가 있으므로 옳거니. 아셨어? 그럼 두 번째, 뭐 생각하셔야 돼?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죠. 그래서 체크합니다. 선생님, 얘는요, 유리식 맞아요. 그래서 유리식이 맞으니까 얘는 유리함수 맞아요. 됐음? 두 번째, 선생님, 얘는요, 정의역 말할 수 있어요.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정의역 얘기하셔야 돼요. 뭐가 아닌? X가 뭐가 아니면 돼? 이씨, 2분의 1만 아니면 되는 거지. 하셨죠? 왜? EX-1이니까. X가 2분의 1이 아니면 되잖아. 이게 정의역이야. 됐어? 이게 정의역이야?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볼게요. 됐음? 자, 보기 2번에 보시면, 잘 들어봐. 잘 들어봐. 1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고 착각을 하는 것만 체크를 해주는 거야. 자, 첫 번째 볼게. 자, fx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식 볼게요. x-1분의. 착각을 하면 안 돼.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맞지? 자, gx를 볼게. 뭐죠? 이거죠. 됐음? 봐봐. f랑 g랑 창호야, 같니? 틀리니? 강현아, 이거. 합차 돼야 안 돼? 합차 되지? 보이셔야죠? 왜 가만히 있어? 놀면 안 되지. 그럼 너희들은 뭘 할 거야? 약분을 하고 싶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일단 답부터 얘기할게. F와 G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서로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그러면 선생님 왜요? 아니 이거 약분하면요 선생님 X-를 X-를 약분해서 하면 얘 남잖아요. 그럼 얘도 X 플러스 1 얘도 X 플러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 잘못된 거라고. 왜냐? 자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 얘는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야? fx의 정의역이 뭐야? 빨리 얘기해. 정의역 x가 1이 아니다지. 자, 두 번째 gx 얘기할게. gx의 정의역 뭐야? 얘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정의역 모든 실수지. 얘는 모든 실수야. 그럼 정의역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괜찮아? 그럼 잘 들어봐. 지금부터 요거 설명해 줄게. 요걸 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줄게. 그림까지 그려줄게. 잘 봐봐. 요거 그림 그려볼게. 그림 어떻게 그려요? 잘 봐. 그림 그릴 땐 약분해서 그리는 거 맞아. 그럼 f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잘 들어봐. x 플러스 1이 이거죠? 맞아요? 얘가 0이지? 여기가 얼마? 1이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누가 없어? x가 얼마일 때가 없어? 1일 때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여기 빵꾸 돼야 돼. 알았어? 이거야. 이거의 그 이 유리함수의 그림은 이거야. 그럼 얘는 뭘까요? 이게 지금 언니가 그린 게 fx호 맞지? 그럼 밑에 있는 gx의 이 gx 그림 뭐겠어? 이거 빵꾸 아니고 그냥 쭉쭉 내 말 이해 갔어요? 이게 gx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해하셨나? 예. 그래서 뭐야? 뭐라고 얘기하면 돼? fx와 gx는 서로 무슨 함수? 다른 함수. 이유는 뭐가 달라서? 정의역이 달라서. 오케이? 요 페이지가 그 내용입니다. 되셨어? 네. 오케이? 자,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y는 여러분들 x분의 k, 이게 가장 기본형이지, 그치? 이것만 싹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치고 되죠. 자, 볼게. 지금 얘가 분모에 여러분들 x가 있으므로 얘는 유리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딱 보자마자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얘들아?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알았어. 근데 오늘 형님 갑자기 생뚱맞게 k가 있네요. 자, 이 k는 여러분 x가 아니잖아, 그렇지? 얘는 숫자야. 얘는 숫자라고. 얘는 숫자란 말이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요거의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리는 거야. 야, 두 번째니까 좀 고급스럽게 하자. 아이, 조금 모르는 애들 쳐하지 말고, 알았지? k가 양수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게 양수야. 그러면 x가 0이 아니면 강현아,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있어? x가 0이 아니면 어떤 경우 어떤 경우야? 그렇죠.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지. 됐음? 긴장 풀지 말고 하자. 중간고사 끝났다고. 이쪽 할 거야. 이쪽. 그러면 x가 양수야, 그치? 그럼 얘도 양수잖아, 지금. 양수를 했으니까.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럼 y는 무조건 무슨 수 나와? 양수 나오지? 그럼 어디에 그림이 그려지겠어? 그렇죠. 여기 요 동네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 동네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 이런 얘기야? 그냥 생각을 해봐. 이거 할 시간은 없어지. 끝이야. x가 커지면, 분모가 점점 커지면 전체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x가 점점 작아지면 y값은 점점 커지겠죠. 여기 요 일사분면에서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쌤, x가 음수 쪽은요? 이쪽은요? 라는 거야? 아, 똑같지 뭐. 이 새끼 음수, 얘 양수. 아하! 그 y는 무슨 수? 음수. 그럼 얘 음수고 음수니까 어느 쪽 영역? 그렇죠. 아셨어? 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숫자가 커지면 y값은 점점, 잘 들어야 돼, 요 x가 커져요. 어떻게 얘기해? 작아진다고 쳐보자. 자, 무슨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거를 헷갈리지 마라. 제발 좀 쪽팔리게. 얘들아, 어디 있을까? 쪽팔리니까. 쪽팔린 건 구석에다. 그게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렇지, 커지는 거지. 이거 바로 어디 되게 잘 알아.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음수 나왔어? 자,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커지는 거 아니야, 얘도?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럼 잘 봐. 내가 점점 x가 이쪽으로 가면 x가 뭐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됐어! x가 작아져?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숫자는 고정이야.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돼? 뭐에 가까워져? 뭐에 가까워져? 그렇지, 0에 가까워지죠. 분모가 졸라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어. 이거 훈수 되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요거 계산 다 끝났고, 선생님, 아유, 이거 그릴 때가 우물쭈물만 해봐주. 두 번째, 선생님, K가요 0도 잡을 때는요? 아, 해면 되잖아. 해. 다시는 안 그러나. 얘 음수야? 그럼 얘가 양수일 때 보자.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지. 아니, 그러면 이쪽 영역이잖아. x가 0보다 클 때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무조건 Y같이 무슨 수 나와? 음수 나오지. 양수 음수니까 음수지. 여기만 그려지는 거야. 그럼 X가 커지면 얘가 분모가 뚱뚱뚱뚱해지면 대가리는 요만한데 뚱뚱뚱뚱뚱뚱해져. 0이 되는 거죠? 괜찮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린다 외우셨고, 여기서 두 개 내가 완벽하게 다 한다 그랬어. 이거 해줘봐. 정의역은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서 정의역 X가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쓸게. 무슨 실수? 아 고마워. 이렇게 쓰는 게 정성이잖아. 그지? 정성을 다해. 됐고. 그지? 치역 쓸게요. 히태야, 치역은 뭐라고 그랬지? 치역은 뭐지? 뭐라? 치역은 뭐야? Y 값이지. 그래프에서 그려진 Y 값들의 범위야? 뭐니? Y는? 뭐 빼고 다야? 그렇죠. 0 빼고 다죠. 0만 빼고는 다지. 0만 빼고는 다 나오지. 이거는 그냥 당연한 상식 중의 상식이지.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이 기본형을 알아야지 뭘 하지. 됐음. 아직 안 끝났어. 이거 그래프 하나 갖고 아주 작살을 낼 거야 오늘. 완벽히. 자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아니 요 동네들은 다 했단 말이야. 진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저 K에 대해서 한번 더 할게. 세 번째 절대값 K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요 K 값의 크기 부호 말고 부호는 다 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얘가 뚱뚱해지면 이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되지는 얘기야?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이게 애들이 헷갈려해. 헷갈리지 않았어 현진이? 그럼 지금 헷갈리면 다음 달에 또 헷갈려. 잘 들어? 선생님 어떻게 하나? 이제 외우면 되겠지만 의미가 뭐가 있어 외우는 게. 해보는 거야? 와이는 x분의 2라고 y는 x분의 2를 해볼게. 그럼 k가 1에서 2로 됐으니까 얘가 뚱뚱한 거지. k가 더 큰 거야? 그럼 그림을 그려봤어. 그럼 자 똑같이 x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럼 y가 얼마가 돼? 1이지 얘는. 얘는 x가 1 넣었어. 똑같이 x 1 넣었어. 똑같이 1 넣었다고. 그럼 y가 얼마가 돼? 2지. 그럼 봐봐. 얘 똑같이 1이라고 쳐봐요. 얘 1이야. 이거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2를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2가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더 멀리 있어야 돼. 이해 가셨어요? 아 그래서 뚱뚱하면 멀어지는구나. 원점에서 어떻다? 멀어 멀다 원점에서 멀다. 알았죠? 뚱뚱하면 멀다. 언제 이지라고 확인하고 있을 거야. 뚱뚱하면 멀다. 알았죠? 알았어? 오케이. 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해 드렸고, 자 이제 점근선을 할 거야. 점근선 얘기 좀 할게. 앞으로 용어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점근선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점근선 얘기해봐. 뭐의 줄임말? 그렇죠. 점점 근접해지는 선의 줄임말이 점근선이라고 그랬어. 점근선은 몇 개 종류가 존재한다 그랬지? 점근선 두 개 존재해. 점근선은 몇 개 존재한다고? 두 개. 유리함수는 점근선 두 개 존재해. 기본 두 개야. 무슨 점근선? X 점근선. 됐어? 얘는 무슨 점근선? Y 점근선. 자, 점근선 얘기 좀 합시다. 자, 점근선 얘기 좀 할게. 선생님 궁금해요. 이거 뭔데요? 봐봐.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니까 절대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아니야. 알았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다 아니다? 점이 아니야.
그냥 가까워지는 선일 뿐이야. 그래서 보자. 요것도 볼게요. 요 선. X 없는 선이 뭐야? 요거지. 가까워지고 있지. 맞나 안 맞나? 영원이라도 안 맞나? 나오겠지 뭐. 선생님이 요거 점근선 얘기했어. 점근선 얘기했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대칭식을 쓸 거야. 대칭식. 잘 들어. 지금 시험 대비 맞춰서 설명하는 거야. 시험 대비 포인트 설명하는 거야, 지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한 건 여러분들 인강에 삽재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선생님은 딱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포인트 설명하는 거야. 이거 다 나올 것이죠. 잘 봐. 그럼 대칭선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거지. 여러분들, 이차함수는 요딴 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쓰면 뭐예요? 이거 접으면 똑같아지죠? 대칭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접었을 때 똑같이 나오셔야 돼? 항상 몇 개 존재하냐면, 잘 들어. 항상. 사회고 어디 구간에 외우는 암기과목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외워야 되는 거죠? 무조건 참이니까, 맞지? 항상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해놓고 플러스 t라고 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야? 얘를 말을 해. 평을 이동한 거야. 그럼 얘는 항상 기울기가 얼마야? 플러스 1 아니면? 알았지. 얘기 돼? 오씨, 그러네. 기울기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잘 봐. 잘 봐야 돼.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서 이 그림에서 y는 x분의 1이라고 칠게요. 요거에서의 대칭식은 일단 이거는 맞지? 맞지? 이 식이 뭐야? y는 마이너스 x. 반드시 두 개 존재한다니까? 또 있죠? 이거 접으면 똑같지, 그치? 응, 됐죠. 이거를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쪽에 있는 거야. 내 말 이해 됨? 되셔서? 그러면 또 하나 해보자. 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미행해, 뭐가 보여? 어? 아니, 두 개가 나한테 아니지. 뭐가 보이냐고. 응? 그렇지. 직각이야. 아셨어? 무조건 십자가야. 알았지? 직각이에요. 아셨습니까? 왜? 기울기는 뿔마일로 고정이기 때문에. 됐어. 외우는 거야? 됐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내용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해보지 뭐. 봐봐.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 나왔으니까. 여기도 나왔어요. 나에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게. 잘 봐봐. 여기도 할까요? 우리 함수 방금 얼마 안 했으니까.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지? 효정 빼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함수 처음 써잖아. 그지? 봐봐, 얘들아. fx. 이거 뭐죠? 배우긴 했잖아, 그지? 나한테. 역함수지? 이거 역함수지? 얘는 뭐의 대칭이야? y는 x의 대칭이지? 잘 하시봐. 이 그래프가 있어. 이거 역함수 어떻게 그려? 이게 y는 x지? 대칭시켰지? 그렇죠. 고마워. 기본형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알았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거까지 체크 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코스야. 이제 일반형이죠.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코스. 자, 뭐냐면 이거야. 아까는 뭐에서? y는, 그지? x분의 k 이렇게 해서 요거에 출발을 했는데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차. 됐지? x자리에 빼기 x 빼기 a. 차.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평행이동한 거. 얘를. 그죠? X축으로 얼만큼? 얼만큼? 그렇죠.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둘 다 플러스야. 됐어? 그럼 잘 들어봐. 평행이동은 뒤집는 거니? 그 모양을 그대로 들은 거지. 들어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잘 들어봐. 기본형이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잘 들어야 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얘랑 같이 다니는 형제들도 다 같이 이사를 가야 돼.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전근손도 같이 움직여야 돼. 이해 갔어? 전근손도 같이. 두 번째, 누구도 같이. 아까 얘기했잖아. 대칭식. 그렇죠. 걔도 같이 움직여야 돼. 선생님만 이해 가졌어. 이 두 개가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니? 조금씩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네. 대칭식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뭐를 유지하면서? 기억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유지하면서. 무슨 말 이해갔지? 자, 그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해볼게. 정리되지 않은 애들. 그래서 선생님이랑 정리되지 않은 케이스. 그래서 선생님 Y는 저 AX 플러스 얼마? B. 여기는 뭐 AX가 먼저 나니? 아, AX가 분자로 되어 있구나. 교재 맞춰서 해줄게. 또 헷갈렸다.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이제 CX 플러스 D 그게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확인은 됐어. 분모에 X가 있으므로 유리식이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리함수 맞고요. 이거에서 설명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보기가 편했단 말이야. 어, X점근선 A, Y점근선 B, 어, K 뭐 양수 또는 음수 그림 쇽쇽 그려지고. 근데 얘는 지금 아니란 말이야. 왜 정리가 안 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분자 부분이 상수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얘가 뭐가 아니어서? 상수가 돼야 돼. 얘가 지금 상수가 아니어서 그래. 얘가 상수가 돼야 정리가 끝난 거야. 내 말 이해 가졌음?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느낌인 거지. 잘 들어봐. 이 상수가 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줄게. 원리 설명해 줄게. 원리. 너희들 이런 거 있잖아. X분의 3X 플러스 2야. 됐음? 잘 봐. 이거는 이런 거 아니?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운 거예요. 3X 플러스 2를 X로 나누었더니 그거에 대한 몫이 뭐며 그거에 대한 나머지가 뭐냐라고 배웠어. 맞아 안 맞아? 이게 나는쌤 식이었지? 네. 모른 말고 씨. 그러면 여기 요 자리가 X분의 여기가 어떤 숫자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때 이 상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 나머지. 그럼 이 몫은 어디 갔겠어? 어, 여기로 가는 거야. 내 말 알겠습니까? 요 상수가 바로 뭐예요? 요 상수가 바로 뭐라고? 나머지야.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나머지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얘를 얘로 나누면 되겠네요. 얘 가? 계산 하시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를 어디다 쓰시면 되는 거고 몫은 오른쪽에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 좋은 꼴로 바뀌는 거지. 됐음?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좀 쉽게 가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순서가 어떻게 있어? 일단 바꿔볼게요. 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 Y는 해놓고 선생님이 야 x 마이너스 1 해놓고 이 x 마이너스 3이 있어. 자, 물론 이거 갖고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는 못해. 근데 이거 갖고 이 상태로만 알 수 있는 것도 먼저 얘기해 줄게.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고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도 먼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고치지 않고야. 오케이. 첫 번째 뭐야? 그렇죠. X 점근선 알 수 있죠. 그지? 얼마? X는 1은 얘기 돼. 자, 두 번째 Y 점근선 뭐죠? Y는 얼마? 2. 얘기 돼? 아, 됐구나. 자, 그럼 잘 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요렇게 됐을 때 점근선, X 점근선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 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생기는 게 X 점근선. Y 점근선은 뭐냐면 얘들아, 이게 Y 점근선이었지. 이게 Y 점근선이지. 그 몫이란 말이야. 그럼 2X 빼기 3을 X-1로 나눴어. 그럼 몫 뭐 생겨? 그렇지, 이 생기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1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X, Y 점근선은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나눴을 때의 몫의 개념이야. 이게 돼? 그래서 바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굳이 고치지 않아도 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대신 뭐는 좀 헷갈릴 수 있을까? 그렇죠. 나머지는 제가 다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점근선만 알면 되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바로 하세요.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바꾸실 줄 아셔야 돼. 근데 그것도 내가 또 알려줄게. 쉬운 거. 잘 봐. 잘 봐. 안 고치고 하는 거야, 나 지금. 세 번째. 그래프까지 가보자. 안 고치고. 자, 갑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고요. 갔어요. 선생님, 지금 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형은 알고 있잖아. 1. 됐죠? Y 점근선. 2. 맞잖아. 괜찮지? 그럼 잘 봐. 아이씨, 선생님,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 만만한 점을 찾아. 너 제일 만만한 점이 누구야? 0이야. 0,0을 이용하는 거야? 자. 식에다, X에다가 0을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니? Y 값이. 얘기해봐. 0 넣으면. X 0 넣으니까? 3이지. 그 0일 때 3이야. 3, 0일 때면 2점 아니니? 여기잖아. 2점을 지나야 돼. 그 당연히 어디야? 이거지? 그렇게 찾는 거야.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셨어? 오케이. 그래서 고치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일단 이거 세 세트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됐음. 또 가볼게. 두 개를 더 할 수 있어, 또.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건데? 스피드가 달라지는데? 자, 봐봐. 오. Y 절편을 그려봅시다. Y 절편 얘기했어. 강연이 Y 절편을 어떻게 구하죠? 저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즉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 X에다가 0을 넣었어요. 그럼 0 넣어. 그럼 얼마야? 3이지? 아, X 0 넣으면 이거 없어지는 마이너스 만 3 아니야? 이해 갔어? 자, 잘 들어. Y절편 바로 구합니다. 이게 Y절편이에요. 알았어? 알았냐고? 바로 가는 거야. D분의, 이거 알파벳을 외우지 마. 알파벳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알파벳을 외우지 말고 그냥 요 부분이 그냥 뭐야 Y절편이야. 또 B분의, 아니 D분의 얼마야? B. 여기서는 D분의 B지, 그치? 알았어 쉽네 선생님. 그러면 X절편도 해주십시오. 할게요. 창호야, X절편은 어떻게 구했냐? 그렇지. 잘 들어봐 Y에 0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맞지? 그럼 이 분수가 0이 돼야 돼. 다시 Y가 0이 돼야 돼. 그럼 분수가 0이 돼야 돼.
분수가 0이 되려면 분모의 역할이야, 분자의 역할이야. 분자 때문에 0이 되는 거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분자가 0이 돼야 돼? x 얼마야? x 얼마야? 2분의 3이지? 2분의 3이지? 맞잖아. 어, 그렇지. 어떻게 외워? 분자가 0 되게 하는 값이 x절편이야. 아셨습니까? 그럼 딱 요 식 하나만 보면 다 나오는 거야. 몇 개가? 다섯 개가. 보기 7번 가볼게요. 보셨죠? 보기 7번. 자, 첫 번째 문제 볼게. 첫 번째 문제 볼게. 뭐라고 했냐면, 자, y는, 이거 정리되어 있지? 정리가 되어 있어. 아씨, 왜 정리가 되어 있지? 불안한데. 그지? x-p분의 k. 바깥에 더하기 얼마? q예요. 됐죠? 자, 갑니다. 막 풀라고 하지 말고. 얘가 0,3을 지난데. 이때 무슨 열편이니? 네? 그, y열편이죠. 이거 정리되어 있는 거야? 정리 안 된 거 아니야. 정리되어 있어. y절편이야. 그 다음에 점근선이라고 그랬죠. 점근선. 뭐라고 그랬니? x 마일? y가 얼마? 1이래. 끝냈잖아. 어, 이게 얼마야? q가 얼마라는 소리야? 1이지. 무슨 얼마나 쉬워. p가 얼마라는 소리야? 그렇지. 되셨죠? 그럼 pq 알았네. k값만 구하면 되네? k값 구하라고 뭐 줬어? 0,3 줬지. 이거 지난 다 했으니까 x에다 뭐 집어? 0 집어넣는 거지? 그럼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분의, 그죠? k죠. 더하기 얼마야? 1이죠. k 얼마? 2. 게임 끝. 게임 끝. 그죠? 어, 머리 쓰는 거 아니고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속전속결. 쉬운 건 빨리 풀어서 어려운 문제의 시간을 몰빵해주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니겠니? 그지? 민영아, 요번 시험 겪으면서 시험도 스킬이 있구나. 알겠지? 시험도 스킬이 있는 거야. 요령이 있어야 돼. 알기만 한다고 잘 보는 게 아니야. 자, 봐봐. 이렇게 있어요. 얘가요, 어디를 지난대요? 0,2를 뭐 하는데? 지난다. 자, 그럼 현진아, 0,1 자세히 보니까 얘는 뭐야? y절편? 이거 정리 안 돼 있는 거지? 정리 안 돼 있을 때 y절편 어떻게 구했어? 요 숫자분의 숫자였지? 아, 그렇구나. 선생님, 이거 10분의 B가요. 1이네요? 됐죠? 그럼 자, 창우야. 10분의 B가 1이라는 소리는 뭐야? 간단한데? 그렇지. BC가 같단 얘기야. 알아서 넘어갈게. 자, 그럼 점근선이 마일 2래요. 점근선 마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점근선이 나오는 거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아, 그럼 선생님 c값이 1이겠네요. 맞죠? 그럼 c가 1이야. 누구도 1이야? b도 1이지. b씨 다 구했어. 자, 그 다음 누구 구하셔야 돼? a값 구하셔야 돼. a값 구하라고 뭐 준 거야? y 점근선 줬잖아. 마이너스 2라며.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이게 y 점근선 아니야? 그럼 1분의 a가 원래는 얼마? 아,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값 나오죠? 마이너스 2죠. 됐음. 문제 같이 다는 문제니까 바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216조. 오, 역함수 얘기 나왔네. 아, 역함수. 봐봐. 역함수야. 일단 공식은 우리가 외웠어. 공식 외웠는데 에휴, 또 이왕 하는 거 그지? 어, 제대로 해야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나? 일단 정석대로 구하고 두 번째는 약식으로 구하고. 먼저 정의 한번, 아니, 증명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하는 거야? 자, 봐봐. fx가 얘기 들어봤지? 저거들 써볼게. cx의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어차피 공부할 거 딱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그 시간만큼 확실하게 공부를 해. 알았어? 4시간 공부하고 하는데 4시간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말고 2시간 완벽하게 몰입하고 1시간을 완전히 쉬어.
진짜 그 한 시간만큼은 놀아. 그리고 다른 시간에 절대 그거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게 공부하지 마시고. 자, 지금 우리 그 선생님 학원에 선생님 꼼짝없이 공부시키는 게 그 이유예요. 학원에서 공부밖에 더 하냐? 그지? 어. 그래서 그런 거야. 합니다. 뭐 구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거야. 선생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함수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맞죠? 자, 해볼게. 얘를, 이 fx를 y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그지? 어떻게 했어? 어? x와 y 바꿨죠? 어? 불러 불러 a y 더하기 얼마 b 자 c y 더하기 얼마 d 됐죠? 한 번 하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1분의 x니까 쪼로로 쪼로로 궁짝자 궁짝자 c x y 더하기 d x는 a y 더하기 b 괜찮지? 맞아요. 무슨 걸로 바꿔야 돼? Y는 걸로 고쳐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야, 너 일로 와. 알았어, 알았어. 야, 저 일로 꺼져. 예! 갑니다. 대단해. C, 마이너스 얼마? A, 뭐예요? Y. 맞니? 그 다음 뭐야? 들어봐. 뭐예요? 아이고. 넘어가는 거잖아. t 얼마? t, 어? 잘못했죠? 이상하다 했어요. 다시, 봐봐. 이게 가지, 그지? 네. cxy잖아. 그지? 오케이. cx-a.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y. 괜찮지? 네. 마이너스 dx 플러스 b. 너 나눠야죠. y는 해놓고 비교할 거야. 자, cx-a, 마이너스 dx 플러스 b입니다.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어딨어? 이놈과 비교하실 겁니다. 얘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이 방향은 안 변했습니다. 맞죠? 너와, 너와 바뀐 거야. 바꾸면서, 마마. 바꾸면서 마마. 됐지? 됐지? 이거 하려면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는 거지. 뭐 하려면 하는 거지. 뭐 이거 두려워해? 별거 아닌데? 해놓고 약식 방법 같이 외워주시고요. 역함수는 두렵지 않아. 했습니까? 나오죠? 봐봐. 그거 잠깐만 메모 하나 해놓읍시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 이런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 참고 좀 합시다. 여러분들 좀 당황할까봐. 이런 얘기 형님 언제 줬어요? 뭐 할까봐. 만약에 얘들아 fx라는 함수 유리함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역함수죠. 그죠? f인버스 x 나왔고 이 두 개가 뭐라고 했냐면 같대요. 요거 1대라는 말이 나왔어. fx는 유리함수야.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와 유리함수 역함수가 같대. 그럼 어떤 상황인지 기억을 잘해야 돼? 자, 일반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게 원래 함수지. 써볼게요. cx 더하기 t. 이거 역함수 한 거니까 얘 그대로죠. 맞죠? 반대로 바뀌죠. 맞나? 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럼 자, 보자. 비교합니다. 얘는 같아. 그럼 너도 같아야 되겠지. 그럼 D가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돼. 너 같아. 그럼 너도 너랑 같아야 되겠네? 그럼 AX가 마이너스 DX니까 A가 마이너스 D랑 같아야 돼. 어? 아까랑 똑같네? 결국엔 A랑 마이너스 D랑 같아야 되거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넘어와. 결론은 A에다가 D를 더하면 뭐야? 0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얘가 성립하는 거야.
유리함수가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말 이해되니? 네. 그럼 잘 들어봐. 아주 문제 받는 건 예를 들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할 수 있잖아. 자, fx 이렇게 있는데 맞나요? 됐어? 자, ex 마이너스 3 ax 플러스 됐어요? 얘가 오 이렇게 잡아보자. 해졌어. 이렇게 있대요. 얘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대. 그럼 어디? 요 a 자리가 어디야? 여기죠? 네. 요거랑 이게 d죠? 얘랑 얘랑 더해서 뭐 돼야 돼? 0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야? 그렇지, 이해되는 거야. 바로 나오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지? 네. 오케이? 별거 아니지만 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8번이야. 8번. 자, 8번인데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 딱 서술형 각인 문제예요. 서술형. 효명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알았지? 무조건이다. 무조건 나온다. 자, 봐봐. 거의 지금 그 뜻부터 이해해 줄래? 얘들이 그냥 문제를 그냥 막 읽어요. 자, 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이지. 어떻게 되어 있어? 무슨 법으로 되어 있어? 그렇죠. 고마워.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X분의 X 더하기 1. 이거 정리 안 되어 있네. 그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이 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원소죠. 이게 원소죠. 바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원소가 만들어지는 조건이었죠. 맞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x, y야. 그럼 이 원소가 뭐가 되는 거야? 좌표가 되는 거야. 점이 되는 거야. 점. 이해 갔어요? 이게 점이야. 그럼 이 점들을 다 모은 게 바로 집합 A야. 그럼 뭘까? 요거를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 여기는 요 유리함수 있지?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얘기하는 거야. 얼마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 뜻이야.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또 볼게. 그러니까 원소가 점이야. 좌표야. 원소가 좌표야. 식이 아니야. 좌표야. 좌표잖아. 순서상. 맞지? B갑니다. B도 읽어봐. 왜냐면 O에 X, Y 바 Y는 kx 더하기 1.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놓고서 여기 헷갈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또 있는 거야. 히트야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알겠지? 뭐죠 얘는? 플러스 1. 몇 참수? 1차 함수를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오, 점. 그렇지. 좌표. 됐어. 이제 알았어 이제. 그런데 그런 A와 B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하고 B하고 뭐래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맞죠? 그러면 만나지? 알았죠.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단 뜻이야. 선생님, 얘 왔어. 현재가 알맥 끄덕임이지? 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세 번째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성적 향상이 안 보입니다. 나도 지금 가만히 안 있어. 뭐죠? 교점이 없다. 너한테 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집에서 괜찮은 게 아니야. 자, 교점이 없어요.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교점이 없다. 그렇지, 해보자. 이제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거 그림 그려봅시다. 아, 선생님, 이거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개짜증나는데요? 하면 되지, 뭐. 자, 해보자. 그래, 빨리 귀찮으니까. 그니까, 바꾸지 않고 그냥 할게, 형님. 할 수 있지? 불러봐. X 양분선. 이거잖아, 그치?
쭉. 와이장 문성. 일 아니야? 맞죠? 이거 어떻게 이름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모의용화랬어, 원점용화랬지. 그래서 영치 물어봐. 아, 영문만 되겠구나. 여기 점근선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안 되지. 점근선은 안 지라니까, 그렇지? 아무나 대입해. 뭐 아빠? 너 일러 일 일러 보자. 일. X 1일 때. 일러봐. 1 콤 1을 넣으면 2 나오지. 여기가 1이잖아, 맞지? 여기 일러서 2, 여기가 0이라야 돼, 맞지? 맞아요. 오케이. 빨리 그려야죠. 됐어.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 없을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야. 야, 그래? 그럼 너 이제 질문. 태야. 이거만 봐봐. 뭐가 보여?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해봐. 어? 이것만 함을 모하는 지나는 직선. 저기 보이셔야 돼요. 뭐에 상관없이. 애매 상관없이. 들어와. 현진. 네. 이거 해줬으니까, 히트가. 얘기해봐, 니가. K의 관계없이. 뭐를 지나. X가 2가 되면 얘가 없어지잖아. 그럼 M 신경 안 써도 되지요? 그럼 Y가 얼마야? X가 얼마면 돼? 아이씨. M을 왜 죽였어? 어떻게 죽였어? 여기가 X가 2면 얘가 0되니까 0 곱하기 M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네. 0. 참나, 여기서 빨리빨리 얘기. X 0이지? 네. X 0이면 뒤지지? Y가 얼마? 네. 그럼 몇 콤마 몇이야? 0콤마 2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뭐 상관없이? K 상관없이, 맞죠? 0콤마 1 찍어주면 더 어디야? 요 점이네.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졸라 많지. 선생님 졸라 많아요. 졸라 많은데. 졸라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주황색 유리함수랑 안 만나야 돼. 아하! 알았네, 알았네. 일단 잘 봐. 일단 잘 봐. 요렇게 지나면 안 만나지, 일단. 전문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오른쪽을 올려야 되니 왼쪽을 올려야 되니? 왼쪽을 올려야지. 여기서 오른쪽을 올리면 만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졸라 많잖아. 졸라 많으니까 K의 범위로 나오는 거야. 됐어? K가 뭐지? 기울기였지 얘기들? 그럼 기울기 K가 모이면 되는 거야. 이거 네가 기울기가 다 무슨 수야? 음수지? 근데 이거 됐어 안 됐어? 이것도 됐지? 이건 기울기 있어 없어? 기울기가 없어. 기울기라는 건 기울어진 정도야. 그럼 얘는 수평이지? 기울기 없는 거야. 0이야. 그러니까 등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K는 0 이하가 답이야. 자 이제 그 9번 여기 보시면 9번 이거지 얘들아. 뭐야? 합성 함수야. 그러니까 얘기 잘 들어봐. 이 합성 함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함수의 종류란 말이야. 근데 그 함수의 종류 중에 유리 함수를 합성 함수로 해봐 이런 얘기예요. 합성 함수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합성 함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 2학년 올라가면 합성함수 미분도 배우고 합성함수의 뭐 적분도 배우고 합성함수의 극한도 배우고 합성함수의 연속도 배우고.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건 어떤 뭔가 틀이야. 근데 그 틀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여기가 보면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합성함수 여러분들 무슨 함수? 유리함수 하는 거야. 유리함수를 유리함수 속에 집어넣으면 얘가 어떠한 특징이 나오겠고 규칙이 나오겠지. 그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큰 테마가.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쇼가 하시면 이게 뭐예요? 합성함수의 뜻이고. 그죠? 맞잖아.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놈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돼. 그럼 이거를 귀찮잖아. 이거 이렇게 쓰자고 이제 명령하는 거야, 이제. 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한 뜻이야. 그럼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얘를 뭐, 제곱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내 말 이해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점점점 해서 얘를 n번 하면, 여기가 n이 되겠죠. 이거 뭐 의미는 알겠지? 됐음? 이거 제곱, 헛소리 하면 혼나, 이? 자,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데, 어려운 거 없잖아.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노가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뭐를 하여서 계산을 하여 그거에 대한 뭐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 규칙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규칙을 알아내는 건 대부분 학생들이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반복적인 계산을 하는 걸 잘 못해, 애들이. 산수가 안 되더니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떤 계산이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번분수 있죠? 번분수 알지, 그치? 번분수, 분수분의 분수. 이거에 대한 계산을 못하셔서 애들이 틀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아무런 의미 없어. 그래서 규칙만 알면 돼. 내가 알겠지? 자, 요 규칙 찾기입니다. 여기 목표는 계산 잘해서 규칙만 찾아라. 자, 해볼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9번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됐니? 자, 문제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선생님, F의 X가 어떻게 나왔어? X분의, 아, X가 분자고요. X-1 이렇게 되어 있죠. 되셨음? 요거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 뭐야. F2021. 이거를 반복적으로 합성하여, 딴딴딴딴 해서, F에 2021. 2021년이니까. 해놓고, 여기다 거기다 숫자 3을 넣어서 나온 함수 값이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간단하지, 뭐. 천천히 해. 아, 선생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료들 해보자. 딱 한 문제만 볼 거야, 이거. 집중해서 잘 들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 이거.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시면 누구 속에 누구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요 속에다가 다시 F로 집어넣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럼 하시면 돼. 그럼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선생님 X-1분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여기 X자리에 들어가겠지? 새끼가 새끼를 치는 거죠. 다시 여기 X자리에 또 집어넣는 거네. X-1분의 X가 되고 빼기 1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됐으면 이제 얘가 왜 번분수냐 이런 얘기야. 아, 왜 번분수긴. 애기들 봐봐. 얘가 X-1분의 봐봐. 어렵게 해결하지 마시고 X잖아요. 됐어? 중간에 혹시 끊기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라. X-1분의 얼마지 얘들아? X고 요거 1이잖아, 그치? 통분시킬 거야. 그러면 x-1로 통분시킬 거니까 x-1분의 x-1이겠지. 이런 분자도 똑같은 거니까. x에다가 뭐를 빼는 거야? 요 x-1분의 x-1이니까 x-1을 뺄 거 아니야. 여러 개를 뺄 땐 어떻게 빼라? 여러 개를 뺄 땐 어떻게 빼라? 괄호 쳐서 빼라. 여러 개를 뺄 땐 괄호 쳐서 빼라. 산수 잘 틀으시는 분들 잘 들어둬. 그러면 가로 쳐서. 그렇지, 이렇게 쓰시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얘는 바로 없애버리는 거죠. 왜요? 규모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요거 분에 요거 두 개 곱한 게 분모가 되는 거고 바깥쪽 곱한 게 분자가 되는 거야. 안쪽 곱한 게 분모가 되고 바깥쪽 곱한 게 분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한다면 이거 x-x 없어지고 플러스 1 되네. 됐어? 오케이. 그럼 얼마 곱하니까 얼마야? 뭐 x가 되네? 되셨니? 그렇네. 야, 뭐가 나왔지? 이거 너무 쉽게 나왔다. 한번 합성했더니 뭐가 됐어? x가 됐어? 잘 봐, 이제.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잘 봐. 얘들아, 그러면 해봐라. 지금 F에다가 F를 합성을 한 것이 얘가 그냥 X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자, 선생님이 F에 3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F에다가
F의 2 이거랑 똑같지. 그지? 근데 지금 이 F2X가 뭐가 나왔어? X가 나왔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F 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가 X로 됐으니까. 얘기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잘 봐 이제. 지금 나 이거 규칙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잘 봐. F에 내가 지금 4를 할 거야. 그러면 얘는 F 해놓고 F에 3 해놓고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이거 F3이 뭐 나왔어? F랑 똑같지? 그럼 잘 봐. 얘가 F를 F하고 F니까 F2지. F2X 뭐였어? X지. 됐니? 그럼 뭐야? 그럼 뭐야? 얘가 짝수번이면 뭐가 돼? 그냥 X가 되는 거야. 얘가 홀수번이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쁘게 이제 딱 한번 풀 거니까 이걸 이쁘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fx는 fn n번 한 거 이거 fx x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뭐라고 쓸까요? f의 뭐 x가 되는 경우는 n이 뭐일 때? 그렇지, 홀수일 때. 홀수면 그냥 fx로 나오는 거지? 요 n 홀수면? 근데 얘가 n이 모이면 애기들 짝수이면 얘는 그냥 뭘로 바뀌어? 그렇죠. 끝. 그럼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최초 어딨어? 뭐 구하랬지? 21. n이 21일 때 구하랬으니까 홀수야, 짝수야? 홀수지, 그렇지. 되셨어?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얘기야?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F에 얼마나 똑같은 거야? 항상과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럼 F는 이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고다가 3을 3만 집어넣으면 2분의 3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 2분의 3 된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지? 잘 계산 잘 하셔서 규칙만 찾으시면 돼요. 꼭 규칙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건 아니야. 규칙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 규칙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규칙은 문제마다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걸 외우지 말고 해보면 돼. 직접 알았지? 해봐서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수학이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야? 10번. 여기부터 이제 살짝 이제 하기 싫어지지. 그지? 살짝 하기 싫어져. 자,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들 활용 파트로 넘어가는 건데, 활용 파트로. 자, 활용이라는 건 간단해요. 기존의 틀에 딱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닌 게 활용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하라는 문제겠지. 여기 활용 문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길이, 그죠? 그다음에 뭐 넓이, 이런 기타 등등의 관련된 문제인데 요 시대에 가장 잘 나오겠죠. 무슨 뭐 뭐의 어떤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 넓이는 삼각형 나올 수도 있고 뭐 사각형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 적당하게 문제 보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이 문제 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하는 거야. 자, 기본이 뭐냐면 어디서 기본? 유리함수에서 기본. 이거 생각적으로 생각해봐. 유리함수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고요. 선생님이 fx는 x분의 선생님이 4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잘 들어봐. 선생님 그래프가 쉽잖아. 이거 4고요.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괜찮지? 그럼 잘 들어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의의 점을 P라고 내가 할게. 됐어? 그럼 여기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얘 임의의 점을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명시를 할게요. 쫓아와. 그럼 점 P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잘 들어봐. 이 P에서 두 갈래로 잘 들어. 한 번은 X축에 수선을 긋고 한 번은 Y축에 수선을 거요. 그 점을 각각 선생님이 A하고 B라고 놓을게요. 됐음? 그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B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P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야 됐지?
어, 이거. 에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게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수선이니까 직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문제를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점 P에 대한 좌표가 아까 뭐였냐면 일사구면에는 임의의 점이라고 했다고. 그럼 나는 호선을 내렸을 때 요 A 좌표를 선생님이 A, 0이라고 할게.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 졸음이 없는 나한테 뒤진다 주니. 자, 이거야. 그렇군요. 그럼 B라는 좌표를 할 건데 그럼 봐봐. 쭉 올라와서 P야. P X좌표가 A랑 똑같지, 맞지? 그럼 잘 들어봐. 승찬이, P의 Y좌표는 얼마야? 그렇죠. A분의 4죠. 왜요? 얘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됐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A,A분의 4야. 생각 좀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두 개 물어보는 거야. 길이와 넓이에 관한 두 가지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교과서에서 저쪽 끝에 구석지로 처박혀 있는 기본 중의 기본 문제. 이거 모르면 나 뒤져야 돼, 진짜. 잘 봐.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야. 그러면 이 둘레 길이가, 둘레 길이 강연이 정해져 있어? 아니면 변해? 변하지. 왜 변해? 간단한 거야, 이유는. 왜 변해? 근데 P가 뭐야? 왔다 갔다 하는 점이지? 그럼 당연히 변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니?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잘 들어봐. 내가, 해도 될까요? 사각형. 어려운 기본적 문제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 오라고 할게요. A. 뭐야? A, P. B, O. 요 직사각형에, 첫 번째, 둘레 길이 가볼게. 그 둘레 길이 얘들아. 이거 직사각형 둘레 길이지. 그건 뭐야? 가로 몇 개 있어? 두 개. 세로 몇 개 있어? 두 개. 그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길이건 넓이건 지랄이건 간에 무조건 얘가 가리키는 부분을 식으로 만드세요. 그럼 합니다. 여기 길이가 얼마야? A. 여기 길이 얼마야? A. 그럼 가로 두 개 있지? 2A. 됐고, 요거 히트해. 세로 길이 얼마야? A분의 4. 여기도 A분의 4지. 그럼 A분의 4가 두 개 있으니까 A분의 8이지. 되셨어? 이거 무슨 수입니까? 양수죠. 왜 양수죠? 현재 왜 양수야? 이게 내가 여기 오고 있으면 끊기면 안 돼. 분명히 내가 일사분이라고 지시를 한 이유가 있잖아. A는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와 양수를 더한 거에 대한 무슨 값 물어봤어? 조금 물어봤잖아. 아, 그러네. 산수의 기하를 잊어버린 또라이를 넣었지. 그러면 선생님 두 배 하시고요. 2A 곱하기 A분의 8을 하여서 아니 쪼르르 없어지면 그죠? 16이고 4니까 8이 되나요? 그럼 이 둘레 길이는 얼마야? 최소값이. 그래, 8이야. 가장 기본이야. 이거 줄면 혼나자. 자, 첫 번째 했어.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냥 갑니다. 넓이를 가보지 뭐. 넓이를 가볼 건데 넓이를 가보자. 이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나? 넓이 당연히 가로 곱하기 얼마? 세로 아니야? 맞죠? 잘 보세요. 넓이 이거의 넓이, 이거의 넓이, 뭐 이렇게 갈, 이거의 넓이 갈 거 아니야, 맞지?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중1 때 배웠던 얘기는 당연히 중1 때 산술기하 배우지 않잖아, 그지? 뭔가 어이없이 단순하다는 얘기거든?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봐. 이런 기본은 안 되니, 뭐 어려운 문제 풀 수도 없지. 자, 여기 다시 보죠. 다시 볼게요. Y는 X분의 4지. 잘 들어봐. 요 P의 좌표를 내가 이번에는 X, Y라고 놓을게. 됐어? 됐어? 그럼 잘 들어봐.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가 차는 게 얼마야?
내가 지금 P를 X, Y라고 하죠. 방금 얘기했는데 왜 A가 왜 나오나 이 친구야. X지? 이거의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할 거야. 그러면 가로 길이는 X가 되죠. 그럼 세로 길이 뭐가 됩니까? Y가 되죠. 이걸 값을 물어봤거든? 최소값도 아니고 최대값도 아니고 그냥 값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그냥 값으로 나오는 얘기거든? 잘 봐. 잘 봐.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야? 그렇지. 얘는 4로 고정이야. 알았어? 얘를 뭐라 4로 뭐라고? 고정값이야. 알았지? 알았지? 얘는 변하는 값이 아니야. 얘는 고정값이야. 내 말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도 얼마야 얘들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요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고. 되셨음? 오케이? 자. 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실제 연습 문제 풀어보는 거야? 자,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내가 여백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풀이 과정을 거다 쓰라냐고 내가 여백을 펴놓은 거지.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풀이 연습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풀은 풀이 과정을 거다 사주세요. 자, 해볼게. 쓰면서 들어. 자, 그러면 지금 유리함수가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몇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x분의 k가 나왔지. 그치? 그럼 x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이러시면 그렸어요. 그려놓고 됐어.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도 그려놨습니다. 자, 선생님 밑에 있는 건 선생님 x분의 1이고요 선생님 위에 있는 건 x분의 얼마? k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괜찮음? 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자, 뭐 천천히 읽으셔야 돼. 봤더니 요 x분의 1 위에 있는 어떤 점이래. 그걸 a라고 노출해 놔. 이렇게 그러면 되지 뭐. 여기 a라고 놨어. 그럼 이 a에서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볼래. 아니 그러면 여기 x축의 평행한 건 이렇게 걷는 거고 y축의 걷는 이렇게 걷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런 것도 그냥 싹 때려쳐야지. 그냥 이렇게 가서 쭉 가시고 맞니? 이렇게 해서 가시란 말이에요. 되셨음? 그럼 어느 순간 여기 가다 보면 그림은 선생님 좀 더 내려봐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쳐보자. 그럼 어느 순간 오다가 보니까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만난 점을 B라고 놓고 여기 위에 만난 점을 C라고 놓자. 이런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삼각형 무슨 넓이? A, B, C의 넓이가 간다. 자, 삼각형 선생님 A, B, C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얼마요? 50. 50이래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뭘 구하는 건데? K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갈게요. 자,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K 얼마야 물어보는 거야. 자,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장 풀이할 때 뭐 넓이라든가 무슨 길이 나와서 숫자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이 도형에 대한 넓이를 시구를 먼저 쓰라고 그랬지. 아 그러네. 그럼 첫 번째 넓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이고 밑변 길이가 이거죠. A, B 당연히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지. 이것부터 쓰란 말이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발. 그러면 얘가 50이라고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이 A, B, C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이 누굴까요? A죠. 당연히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했잖아 지금. 그치? 그럼 A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아 그럼 A 기준점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지? 하는 거야? A 기준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어디 위에 있어? 얘가 요 그래프 위에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놓는 게 편해? 어떻게 놓는 게 편해 현진이? 얘 A가 정해진 점인가? 아니잖아. 어떻게 놓는 게 편하니까 X좌표를 내가 A라고 놓으면 Y좌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지겠어?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생각 좀 하자. 돌아와. 올라와. 올라와. 이 C좌표일 거야. 창호, 이 C좌표는 누가 지나는 점이야? X분의 K가 만나는 점이지. 지나는 점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그러면 C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얘기해봐.
XRP는 A랑 똑같을 거고 뭐가 돼요? A분의 K가 되겠죠. 왜 A분의 1이 A분의 K지. 됐어요? 자 갑니다. 다시 여기 B를 알고 싶잖아. 그럼 다시 B 해봐. B는 무슨 좌표가 똑같아? A랑 Y 좌표만 똑같지. 그럼 Y 좌표가 얼마? A분의 1이잖아. 그럼 나는 얘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럼 질문해 볼게. X좌표 어떻게 구해? 여기 Y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그때 X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유, 여기. 그때 X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 누세요. 너 넣으면 얼마야? A분의 1을 넣어. A분의 1을 넣어. 됐어? 뭐야, 뭐야. 아, 킹, 미안. A분이 얼마야? 여기서 만나는 거죠? 어,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A분의 1.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럼 A분의 1은 X분의 얼마야? K죠. 됐어?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X는 뭐예요? A 곱하기 K죠. 이게 좌표야.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죠. 됐나요? 얘는 뭐가 돼? A, K가 되는 거야. 여기도 질문 있네? 이 좌표를 세 개를 쓰는데 질문이 있어? 자, 서술형 1번이라고 쳐보자. 첫 번째 문제. 점 A를 A, A분의 2라고 했을 때 B하고 C를 A로 표현하세요. 이게 서술형 1번에 딸 문제 1번. 이렇게 쓰면 다 맞춰야 돼, 이렇게. 됐고, 마음대로 졌잖아, 이제. 이걸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A의 식으로 표현하세요. A와 K의 식으로 표현하세요. 그거 다 집어넣으면 되지. 어떻게 해볼게요. 서술형이 별거냐? 평상시에 서술형처럼 풀면 서술형 대비지 그게? 그럼 아, A, B 어떻게 구해요? 무슨 좌표끼리? X좌표끼리 빼면 되죠? 잘 읽어. 여기서 빼면 되지. 곱하기 A, K 마이너스 얼마? A 됐음. 곱하기 A, C야 뭐끼리 빼? Y 좌표끼리. 그럼 C의 Y 좌표가 더 크죠? 이건가요? 여기서 요걸 빼니까 A분의 얼마? K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끝. 이게 50 나와야 돼. 됐네 됐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좀 깨 뭐랄까 뭐 손 닦고 막 이렇게 막 깨끗한 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이라도 좀 깨끗한 척이 필요해. 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그래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를 봤더니 앞에 건 뭘로 묶여요? 보이니? 그 뒤에 뭐가 생겨? 되졌어? 얘는 뭘로 묶이니? 그렇죠. 뭐가 돼? 되셨어? 아 이거 없어지네. 정리한 새끼와 정리하지 않은 새끼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정리 안 한 새끼는 죽었을 때 작품을 못해. 정리하니까 바로 보이잖아. 어 선생님 그럼 K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나오면 되니 얘기들아. 50 나오는데 그럼 양쪽에 2를 곱하니까 이 새끼 K-1의 제곱이 얘기들. 그렇죠. 100이 나오죠. 여기서 또 이제 공부를 많이 산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곱 안 하죠? 제곱 왜 하니? 띨띨한 새끼들아. 그냥 공부를 못 하는 거야. K-1은 뿔맛 10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일 때 K는 얼마야? 11이죠? 얘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얼마야?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9잖아. 돼. 둘 중에 뭐가 상식적으로 맞아 히트해? 어? 왜? 네? 큰일 났어, 이거 언니. 승찬이, 왜 11이 맞아? 11은 답이야. 한 번도 생각하면 되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여기죠? 양수가 돼야지. 이게 양수면, 아저씨, 1, 4, 3, 4 지나는 거잖아. 음수면 2, 4, 4, 4니까 말이 안 되잖니. 그래서 얘는 아웃. 너가 답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밑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 선생님이? 여기를 조금 숨통을 튀어줘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속 질문할 거라고. 자, 밑에. 이게 다 풀지, 뭐. 왜? 다시는 이거 갖고 딴 소리 안 하게. 자, 밑에 있는 확인유제 겁니다. 확인유제 빨리 읽으시고요, 머릿속으로. 확인유제 읽으시고, 아, 선생님. 어디부터 읽어야 돼, 얘들아? 어디부터 읽어야 돼? 그렇지, 양수 A부터 읽어야지. 에이, 양수야. 양수야, 제발 좀 맨 첫 단어부터 읽어. 양수 A. 자, 두 번째. Y는 X분의 1 더하기 AX야. 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Y는 X분의 1 더하기 AX인데, 정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리 안 되어 있죠? 아, 안 되어 있잖아. 오케이. 자, 이거의 두 점근선과 이거의 무슨 선과? 점근선과 Y는 X로 만들어진 도형으로,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리 18이래요. 응? 이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지. 도대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 도형이 뭔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빨리 알아야 돼. 점근선 몇 개 있어, 현진이? 당연히 여기서 두 개 있지. 이거 두 개 있잖아. 그거랑 Y는 X랑 세 개야. 근데 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리면 되잖아. 이거 하나 그려놓고, 빨리, 이거 완전 X니까, 그려놓고, 무슨 왜 우왕좌왕해? 이거 확실히 그려놓고, 전문선 가볼게. 띠리리, 강현이, 전문선, X 전문선. 어, X는 마이너스 1. 자, Y 전문선. Y는 A죠? 됐어? 모르시는 거 없겠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A가 무슨 수였어? 양수랬지? 아니, 그럼 이거 아니야? 그래요. 왜 A라고 높게. 근데 X-1이잖아, X는.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마이너스 1? 됐음?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야, 얘들아? 이 정도 되겠지? 무슨 도형인 건 알겠지? 아, 삼각형이구나. 이거 넓이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림도 하나도 그리지 않고 몰라요. 몰라요. 혼날 소리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항상 어디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거나 길이를 물어 반드시 식을 쓰라고 그랬지? 합니다. 자, 가볼게. 얘들아, 여기 요 점 이 세 개를 알아야 돼. 여기를 내가 지금부터 A라고 놓고, 여기를 뭐, 선생님이 B라고 놓고, 여기 C라고 놓게요. 됐어? 자, 야, 갑니다. A 좌표 얘기해보자. 김찬영, A 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좌표. 마이너스. 내가 그랬지?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 똑같다고.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 Y좌표 똑같다고. 쫄 필요 없는 거야? 마이너스 1. 자, C좌표는 X좌표 어떻게 됩니까? 아, Y좌표 어떻게 됩니까? A죠. 그럼 당연히 X좌표도 A가 되겠지. 그냥 자동 껌이잖아요. 아, 알았네. 그럼 넓이 구할게. 넓이.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갈 거고요. 맞죠? 애기들. 자, 여기 밑변 길이. 민영이, 밑변 길이. AC 길이. 그렇죠. A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맞지? 자, 산수 잘하시고. 현진이, Y 좌표. 아, Y. 세로 길이, 높이. 높이 여기서 길이 A. 그렇죠. 됐어. 여기 얼마나 했냐, 빨리 넓이로. 18? 어. 얘들아, A 나왔나? 나오지? A 플러스 1의 제곱이 36? 그럼 A 플러스 1이 뿔마 6? A 양수라고 그랬지?
콜라? 어렵지 않잖아. 그지? 정말 쉬운 문제, 이 문제도. 됐죠? 자, 그 다음 코스 가볼게요. 자, 여기 됐으면, 야, 요것도 한번 해볼래? 이거 가는 거야. 자, 변형 가자. 자, 변형 문제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것도 이제 각종 문제집마다 다 나와 있는 기출문제야. 모의고사 문제인데.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보지 뭐. 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게 딱 X축, Y축, 양수인 일사분면에서 딱 그림을 잡아줬어. 하나 그려볼게요. 얘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대. 자, 야, 식이 Y는 X분의 K구나. 됐니? 오케이. 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읽었냐면, 잘 봐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식이 뭘 것 같니? 여기서 왜 판했어? 여기 이 문제 풀 때 얘들아, 판했던 이유가 뭐지? 누구 때문에 판했지? 어? 이것 때문에 판했어,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판했다고. 좌표 잡고도 판했잖아. 이 문제 Y, X가 없지. 없지. 근데 이상한 거 줬지. 빨리 찾아. 뭐 줬어? 이거 줬어. 이걸 줬다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줬니? 6을 줬어. 어? 씨, 뭐야, 이거. 아, Y는 X 주면 좋은데. 잘 들어? 이거는 뭘 준 거나 마찬가지냐면, Y는 X라는 함수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는요, 얘랑요, 수직이에요. 얘는요, 얘랑요, 수직이라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이거 1이죠. 수직이에요. 그럼 얘랑 수직이면서 잘 들어야 돼.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야. 얘하고 Y는 X하고 수직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이거하고 수직인 직선 졸라 많잖아. 근데 얘는 어느 점을 지나야 되겠더라? 원점 지나죠. 하나밖에 없어요. 아셨어? 하나밖에 없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괜찮죠? 오케이.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형님. 이제 뭐 하라는 건데요? 해볼게. 여기가 뭐야, 원점? 여기가 뭐야, Q. 여기가 뭐냐면, P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당연히 얘들아, 상식적. 길이 뭐 하겠어? 가겠지? 가겠지?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P의 좌표와 Q의 좌표는 무슨 관계일까? 도와줘봐, 승찬이. 그러니까 뭐야?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러면 승찬이 계속 이어서 가봐. 뭐가 편할까? 그 P좌표를 내가 잡았으면 Q좌표는 공짜로 나오겠지. 자, 히트가 마무리해보자. P좌표를 내가 A,A분의 K라고 놓게. 내가 뭐 하나 딱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봐. A분의 K라고 놓을게. 그러면 자동으로 Q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쉽잖아. 알겠어. 쉬워서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됐습니까? 아, 알았어요, 선생님. 자, 이제 또 뭐 해보자. 뭐 하려니, 내 문제가. 도와줘봐. 여기 점 찍었지? 점 찍었지? 이었어? 이렇게 돼 있어. 요 보라색으로 칠한 색깔 칠한 요 새끼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넓이가 14라고. 응, 그치? 응, 봐봐. 야, 이 문제 생각하는 거지. 생각해보자. 선생님, 저 보라 넓이를 구할까요? 아니, 보통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왜냐면 선생님 요거 수직이니까 요거 길이가 높이네요. 이거 길이가 밑변 길이네요. 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 길이하고 밑변 여기가 높이 딴 여기 하면 그거 넓이 얼마였어? 14. 그걸 나오면 되잖니, 그치? 얘기 돼? 넓이가 14.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두 번째 아이, 얘는 이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할 건데? 선생님, 여기 만나는 점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Y절편이라서 6 아닌가요? 맞지? 여기 X절편 6 아닌가요? 요 직선의 1차 함수의 Y절편, X절편? 어. 선생님, 이거 전체 넓이가 36이니까요. 요거 넓이하고 요거 넓이 두 개 빼면 16이겠죠? 그지? 그런데 선생님, 얘가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어. 그럼 요거 넓이랑 요거 넓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어,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요거 넓이 구해도 그거 두 배를 빼면 16 아닌가요? 어, 그렇지. 그럼 자, 내가 말한 거 잘 들어봐. 첫 번째 방법이 편해, 두 번째 방법이 편해. 그렇죠. 첫 번째는 이거 길이도 구해야 되고, 이거 길이 구하려면 직선과 점의 거리, 요거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두 번째 원대로 하는 건데, 첫 번째가 틀렸던 얘기는 아니야. 얘기 됐음. 자기가 만약에 좀 빠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서술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문대로 하셔야죠. 방법은 있는 거니까. 좀 어려울 뿐이지. 그게 논리야. 그냥 하면 돼.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쉬운 방법을 발견했다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 얘기지, 내 말은. 좋아, 좋아. 그럼 선생님은, 자, 넓이에서 나머지 부분 빼는 거야. 그럼 해볼게. 얘들아, 이리 가봐. 이게, 아, 여기있어. 이게 14지, 아, 이게 14지. 그럼 요거 얼마겠니? 요거 반띵함, 요거. 7이겠지. 맞아? 네. 그럼 봐. 여기가, 요만큼이 얼마, 요만큼. 요만큼은 18이겠지. 6, 6에 36 나누기 2니까. 18이지. 아, 이게 18이지. 그럼 얘가 얼마야? 9지. 얘가 9지. 그럼 9에서 요거를 빼면 요거 남는 거지. 되는 거 맞아? 어, 그래서 선생님, 얘가요, 9인데요. 얘가 얼마 나와야 돼요? 7 나와야죠? 얘는 9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한 게. 그치? 요거 넓이가 2 나오면 되는 거야. 요거 그냥 쉬워서 볼게. 그럼 삼각형, 선생님. 여기를 뭐, 여기 뭐 안 나왔구나. 여기를 그냥 A라고 놓을게. 여기를 뭐, 여기 A, 여기 B라고 놓을게. 그럼 삼각형 O, 뭐냐, P, B. 요거의 넓이가 2가 나오면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가 어떤 근거로 2가 나오는지 알겠어? 갑니다, 이제. 그럼 해보지 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얼마? 6 곱하기 여기 높이 여기 높이는 P의 무슨 좌표와 똑같니? P의 Y좌표랑 똑같죠? 그럼 얼마야? A분의 얼마? K지 그렇지 괜찮지?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야? 이란 소리야 하면서 좀 찝찝하신 분 혹시 있니? 선생님 문자 두 개인데요? 그럼 당연히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겠지? 그럼 찾으면 되잖아. 약분 얼마? 다 뭐 얼마야? A분 얼마? K가 얼마니? 3분의 2니? 어, 3분의 2. 됐죠? 요렇게 하나 찾아놓고 또 하나 찾으러 가야지 뭐. A하고 K 나오는 식 하나 찾으면 되는 거야. 뭐 있을까? A하고 K 나오는 식. 응? 잘 봐봐. 여기를 뭐라고 하지? 중점 좌표라고 하지? 내가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 y는 x 때문에. 그럼 잘 들어봐. 당연히, y는 x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기울기가 1이면 탄젠트가 얼마야? 45도지. 탄젠트 45도면 길이 b가 어떻게 돼? 어? 길이 b? 1대1대? 아는 거야? 어, 1대1대 루트 2. 요 N좌표 구할 수 있나? 아니, P하고 Q 구해놨어. P하고 Q 구해놨잖아. 아니, P가 구해놨잖아. N좌표 구해, 뭐야. 더해서 2 나누는 거 아니야? 어려워? 맞잖아.
더해서 2 나누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지 암기야. 그럼 봐. 눈치챘어? 내가 뭐 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병신아 모름, 이씨. 눈치챘어, 당연히? 내가 지금 쟤한테 물어본 게 뭘 물어봤니? 기리비를 물어봤잖아. 기울기 1부터 출발하여. 내가 하는 말에 얘기를 해봐. 저 사람이 저걸 왜 물어보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지. 아니, 그냥 반반만 하지 말고. 왜 기울기 1? 탄젠트의 45도? 1대1대 루트 2? 얘기 왜 하고 있지, 저 사람이? 아주 머리 좀 쓰셔야죠. 봐, 다시. 여기 좌표를 구했잖아. 그럼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 보세요. 요거 대 요거 대 1대1 아닌가요? 아씨, 돼, 안 돼. 되죠? 그 여기 좌표하고 이 좌표하고 어때요? 1대1 맞죠? 얘들아, 여 점과 이 점의 거리가 뭐예요? 뭐요? 3루트 2? 계산했어? 이게 3루트 2가 나온대. 뭐 한 거지? 요 직선하고 요 점과의 거리 구한 거야? 3루트 2가 나왔대. 그럼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가 바로 나오는 거야? A의 값이 바로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지. 되셨어? 아니, 쏘 있어. 자, 얘가 3이 아니지. 얘가 3이란 얘기죠. 미안해요. 얘가 3이란 얘기지. 미안. 얘가 3이란 얘기죠. 그럼 식 하나 나왔지? 식 하나 나왔지? 계산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저 하나 더 쓰시면 여러분들 2분의 얼마냐면 A 더하기 A분의 K 이 값이 얼마? 3 나왔다. 요 식이랑 요 식에 연립하면 되는데 어떤 게 더 조작하기가 편하냐면 이거 조작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어? 아니면 니들 뭐 꼬리는 데라고. 그럼 A 더하기 A분의 K가 6이죠. 풀어보자. A 더하기 A분의 K가 6이니까 A분의 K가 3분의 1이래매. 그럼 요 자리가 3분의 1을 넣으면 되겠지. 아닌가? 맞죠? 오케이. 넘어가면 6 빼기 얼마? 3분의 얼마? 2. 계산해요? 얼마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18, 3분의 그렇죠. A가 나왔고 뭐 구하는 문제였는데 얘들아? K가 구하는 거지? 그럼 뭐 다시 거꾸로 집어넣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집어넣으시면 K가 얼마 나오나? 응? 우리가 집어넣을 창이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계산을 해야지. 내가 해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은. 이상하네? K는 3분의 2에다가 A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얼마야? A가 아니지. 이게 3분의 16. 3분의 16. 그럼 얼마예요? 9분의 32. 몇 번? 1번. 나오는 거야. 변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 이번엔 발전 문제도 풀겠습니다. 고의를 모의고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11유형. 자, 11번 유형 갑니다. 자, 볼게요. 뭐에 걸려는 거야?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어느 함수 위에 있는? 그렇죠. 유리 함수 위에 있는 그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유리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점피가 제일 중요해. 이 유형에서는. 알았지? 이 점피가 제일 중요한 점이야. 이 점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냐 안 풀리냐고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1도 없어. 자, 470번을 볼게. 자, 갑니다. X가 0보다 크대. 아, 알았어. 자, 일단 Y는 X분의 2라는 유리함수가 있는 얘를 그냥 두지 않고 평행이동을 시키네? 하면 되지 뭐. 자, 어떻게 씁니까? Y는
X축으로 플러스 1만 Y축으로 플러스 2 방향이동 했으니까 아, 해보면 되지 뭘. 그럼 Y 어떻게 돼? 식 써볼까?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되셨어? 해놓고 그리고 재빨리 그려봅시다. 자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그리시면 선생님 X는 1입니다 Y는 2입니다 됐죠? 자 어디로 가니? 얘는 양수니까 당연히 너 이리 와 베이베 너 저리 가 베이베 되겠죠? 여기 위에 이미 점인데 점 P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찍으세요 됐어? 그럼 난 선생님 6개 봐봐 여기 점 아 여기 점 볼게요 점 찍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랬어 문제 얘들아 무슨 축에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에 발을 하라고 그랬지 그럼 발을 내려 갑니다 차 내려 차 내렸잖아 아닌가? 내려서 안 내려서 내렸잖아 오케이 그치 뭐 하시는 거야 이거에 넓이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했어 됐지? 그럼 R, O, Q, P야 R, O, 여기 원점이 5야 이거 뭐야 R, O, Q, P 아 요 동네 얘 얘 넓이 구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됐니? 합니다 해볼게요 여기다 봐 한 개가 넣었다니까? 산술기 했으니까 다 할 수 있어. 자, P, 좌표 놓읍시다. 뭐라고 놓을까요? X 좌표 A라고 놓게. 그, Y가 뭐가 먹어야 되냐면, A-1분의 2구요, 더하기 2가 되겠지요. 그러면 자, 얘기해볼게. 얘들아, 여기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필요하지 않겠니? 뭘 구하기 위해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가로 곱하기 세로가 필요하니까, 가로 길이는 5Q고, 세로 길이는 PQ니까, 가로가 이거 아닌가요? A. 곱하기 세로 요거잖아요 그 요게 요거네 알았네 알았네 A-1분의 얼마? 2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상태로 해놓고 이 새끼의 무슨 값 물어봤습니까? 최소값 물어봤어요 최소값 맞잖아 그지? 이 상태로 하지 마시고 뭐 하는 게 정석이야? 충 전개하여 상황을 보는 거지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볼게요. 어떻게 되니? 2A 더하기 A 마이너스 얼마? 1분의 얼마가 돼? 2A가 되겠죠. 됐나요? 됐어? 없지? 자 이제 봐. 질문해볼게.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 끝났다고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또 막혀서 또 한 줄도 또 못해요 이제. 봐봐. 스스로 자문을 해봐. 이 새끼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 A 양수 맞잖아요 맞아 그게 양수죠 맞아 얘도 양수잖아요 그래 양수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산술기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거 산술기를 대충 하는 새끼들 여기에 문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약분하여도 문자가 남아있잖아 안돼 그래서 어디를 먼저 다 고쳤어야 돼? 아 여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 첫 번째 문제가 이거야 두 번째 문제 잘 들어야 돼 이게 양수가 아닐 수도 있어 왜죠? A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A가 양수라고 그랬지 1보다 크단 말은 없잖아 얘기 되냐? 얘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두 군데나 있다고. 그러니까 산수기야 대충 두들겨 맞춰서 풀 수는 전혀 하지 말란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잘 봐도 산수는 산수대로 해. 그 규칙이 있잖니. 이거부터 정리하자. 2A를 A-1로 나눠야지 나눠야지 나눌게 그럼 어떻게 되니 A-1분의 2 가로치고 A-1 해놓고 몫이 얼마 나와 더하기 2 아니야? 그치? 그래야 원래대로 2A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탈출하는 거지? 너 죽어, 야, 너 먹고 떨어져. 맞잖아, 그지? 오케이. 그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2a 더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 더하기 2가 되겠죠. 이제 얘네들이는 뭐 할 수가 있어? 산술기를 할 수가 있잖아. 숫자가 됐으니까. 되니? 근데 봐봐. 여기가 x 전문선이 얼마야? 1이지. 그럼 p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1보다 큰 거 맞지? 맞지? 그럼 얘 양수 맞지? 양수 되지? 요 두 개 산술기 할게. 요 두 개 산술기 할게. 요 되니까. 되니까 아주 쉽게 되니까. 어, 이거 얼어서 지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선생님?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한 번 더 쓸게.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만들어줘야지. 돼, 안 돼? 맞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놓고 이 마이너스 2가 생겼지. 더하기 2 하지. 네. 원래 했던 거 더하기 2 있지. 네. 그 더하기 얼마가 돼요? 그렇죠. 아, 그럼 선생님 요거 산줄기에 되나요? 되죠. 하시면 얼마, 이거 없어지면서 4니까 얼마야? 4네요. 맞아요? 뒤에 또 4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 8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네. 발전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발전 문제. 이거 한 문제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볼게요. 발전 문제. 집중. 자, 볼게. 봤더니, 선생님, y는 x-1분의 얘가 2 더하기 2. 문제 보자마자 여기 대한 데이터는 머릿속에 쭈쭈쭈쭈 컴퓨터 좀 나오셔야 되고. 자, 그림이 너무 이쁘게 그려져 있어. 좁게 전혀 없죠. 그림까지 있는데 왜 못 맞춰? 자, 해놓고요. 자, 정문선 1 해놓고, y정문선 2 해놓고. 자, 여기 양수니까 알았어.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대충 그려. 자, 중요한 건 뭐, 원점 지나네? 원점 지나, 이렇게 했어요. 됐어. 자, 그럼 문제가 뭐야? 봐봐. 점피가 어딨어? 내가 항상 이런 문제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피, 이게 문제의 포인트라고 했죠. 그 이쪽 유리함수도 점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맞아요. 오케이, 찾아. 자, 이 점피 알았어. 여기 P. 근데 뭐하래요? 어? 점근선에 수선 내렸어? 점근선에 수선을 내렸어? 그랬더니 조그만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고. 창호야 맞지? 여기가 R, 집중해. R, 그다음 여기가 S, 여기가 Q.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직사각형이 뭐야? 둘레길이네. 괜찮니? 어, 목표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푸니?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죠. 둘레길이야. 이거에 대한 무슨 값? 최소값. 알았어. 해볼게. 자, 뭐가 출발? P 출발. P좌표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P좌표는요? 불러봐. A, A-1분의 2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쓰시면 되지, 뭐. 됐어. 잡아놓고 이제 보는 거야? 야, 줄줄이. 어, 선생님,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네요? 점근선까지인데요? 어, 맞아. 선생님, 쪼까 껄쩍지근한데요? 왜지? 왜 껄쩍지근할까? 오다 말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Q의 X좌표는 얘랑 똑같지. 에이. 아, 이 새끼는 Y좌표 거저먹는 거네. 여기 Y정근선이니까 맞죠? 이해야, 그냥 이해 가졌어? 오케이. 그럼 S 또 가자. S, S도 Y정근선이 Y좌표니까 당연히 Y좌표가 2지. 이게 돼? 그럼 X좌표는 뭐야? X는 2잖아. 아, S 1,2. 줄줄이 다 나오네. 그럼 R좌표는 X좌표가 1일 것이고, 이 R의 Y좌표와 P의 Y좌표가 똑같지, 애기들? 똑같죠? 하시면 되죠, 뭐. A-1분의 2 더하기 뭐 했다고 쳐. 알았어. 자, 가볼게요. 둘레길이 갑니다. 둘레길이 L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가로 몇 개? 두 개? 세로도 두 개? 그럼 가로길이부터 해볼게. 현진이, 가로길이 얼마야? 너
그렇죠. A 마이너스 1 몇 개 있어? 두 개. 그렇죠. 더하기 세로 길이 얼마냐 얘들아?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지? 맞아? 그 여기에 Y좌표가 이거야. 여기서 Q의 Y좌표가 2니까 빼버리면 2가 되져버리죠. 그러면 A-1 부대 얼마가 나오니? 2인데 곱하기 2 또 해야지. 두 개씩 있으니까 4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요 새끼에 대한 산술기 하시면 되는 거네. 어? 선생님 근데요 이거 좀 쉬워요. A1보다 큰 수 맞죠? 약분 되는 맞죠? 어, 바로 되니까 바로 가면 되지 뭐. 여기 두 배 써주시고 루트 가시고 이쁘게 약분 2, 4, 8인가요? 됐음. 2 곱하기 2루트 2, 4루트2죠. 정답은 얼마? 4루트 2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정답은 4루트 2. 몇 번? 3번 답이 되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어. 10분만 쉬었다 갑시다. 최단거리 구하는 거야. 잡아봐. 자, 우리 방금 이제 유리함수 위에서의 뭐뭐 했었어. 우리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뭐 둘레의 길이라든가. 그죠? 그렇죠. 넓이 구했었잖아. 그치? 근데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 P에서 누기까지 대칭인 점까지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이야. 어?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얘하고 누구와의 거리의 최소야. 그 점이 뭐라고 써있어요? 대칭인 점이죠. 대칭인 점. 얘기 되니? 대칭인 점? 그럼 잘 들어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칭점에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 갑자기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 P하고 대칭점이라는 거 얘하고 어 무슨 관계에서 최소값, 최단거리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기를 해볼게.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보자, 여러분들. 봤어? 자, 거기에 있는 라벨특강 문제 자, 1번을 좀 볼게요. 자, 천천히 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볼게. 지금 문제 1번 보면 자, P가 3, 얼마, 0, 얼마냐면 3이래. 됐어? 그리고 Y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자, X분의 얼마? 8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단서 조항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단서 조항이 옆에 있지. 그치? 됐음. 오케이. 자, 이거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 맞지? 아, 맞고 X점근선 0이고요. Y점근선 3이죠. 그럼 얘가 이 위에 있는 점이니? 아니잖아. X가 0일 수 없잖아. 점근선 위에 점이 아니란 말이야. 확인하면 되지 그런 거야. 여하튼 알았어.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이미 쫙 그려보시고요. 이거 그리면 X점근선 0이니까 해놓고 Y점근선은 3이잖아요. 대충 이 정도로 해서 그려볼게. 얘가 3이야. 그럼 그림이 이런 느낌. 촤. 이런 느낌. 촤. 되겠죠? 됐어. 오케이? 자,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 자, 이제 0,3입니다. 0,3이면 얘들아 어디니? 어? 이 점인데? 그치? 근데 이 점은 얘들아 뭐의 교점이니? Y점근선 X점근선의 교점이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 도입 부분에서 배웠어. 유리함수에서 대칭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점근선의 교점을 반드시 누가 지난다고 그랬니? 대칭하는 선이 지난다고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그 대칭하는 선이 누구였어? Y를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그랬죠? 맞죠? 요게 항상 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알았네, 알았네.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보자. 문제 보자, 풀어보자. 자, 0,3이니까 여러분은 0, P가 여기 있단 말이야. 어, 얘 P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 생각을 해봐. 여기를 돌아다니는 P가 졸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 막 움직여 다닌단 말이에요. 어, 그러네. 자, 볼게. 뭐 물어봤어? 이번엔 Q가 어디를 돌아다닌대? Q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돌아다닌대요. 맞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점 Q가 있을 때 그 Q와 이 대칭하는 이 점 P 사이에 대칭인 아니 최소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상식 생각해봐라. 대충 이쯤에서 가깝지 않겠니? 네. 어?
어, 지금도 제가 보겠지, 뭐, 대충, 대충, 일단 대충. 그럼 얘가 대충이 어딨어, 수학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겠냐, 이런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 잘 봐. 잘 봐, 잘 봐. 아, 그게 뭐였어, 이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대칭 식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난다고 그랬지? 네. 맞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면 이거가 될 것이고. 맞죠? y는 플러스 x, 즉 기울기가 플러스 1로 되는 일차함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수직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요 키가 당연히, 이 q가 당연히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대칭이겠지. 아, 제일 짧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가장 짧을 거 아니야? 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단 거리가 되는 거겠죠. 내 말 이해가셨어? 저기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 그때 뭐야 여러분들? 점 Q의 위치를 잡으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Q가 유동점이니까 Q좌표를 잡아볼게. Q좌표 잡아보자. X좌표를 내가 A라고 할게요. Y좌표 쭉 가볼게. 그럼 좌우겠죠? 얼마? A, 콤마. 얼마가 됩니까? A분의 얼마? 어, 8. 더하기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됐죠? 잡아볼게, 이제. 그럼 이거 길이 구할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잘 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다 이따 얘기해줄게. 봐봐, 첫 번째 방법. 정석대로 하는 거야. PQ의 길이를 직접 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떡해? 아니, P좌표 알잖아. 0,3이잖아. Q좌표 나왔잖아. A, 콤마 요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A 빼기 0. 이거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3을 빼는 거니까. 어, 선생님, A 분의 8. 요거의 제곱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맞죠?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루트에 불러봐. A의 제곱 더하기 얼마? A 제곱분의 64가 되겠지. 됐음? 그럼 얘가 최소란 얘기는 얘가 최소인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 속 알맹이가 최소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속 알맹이 찬수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이거 어? 두루룩. 그럼 2루트 64 2, 8에 16. 그럼 얘는 얼마야? 10. 이거가 얼마예요? 2 루트 2, 16이지? 루트 16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어, 4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 여기까지 돼? 어, 이제 이거 최소값을 일단은 구했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요때 좌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산술기에 판별할 때 내가 중요한 거 뭐 얘기했었죠? 최소값을 가질 때 항상 뭐까지 확인하라고? 언제 최소값이냐고. 두 수가 어떨 때야? 같을 때죠. 맞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를 구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얼마야? 형 낮은 한수기야? 까먹으면 안 되는 수기야.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64랑 같을 때. 야, 이거 뭐 4차인데 선생님? 뭐 4차는 뭐 어렵니? 간단한 4차니까 할 수 있잖아. A의 4차는 64. 맞죠? 맞지? 그거 잘 해봐. 이게 나오지 않니? A의 제곱이 한 번은 8 나오고 A의 제곱이 한 번은 마이너스 8 나오겠지. 그지? 아니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잖아. 허수잖아. 좌표 평면에서는 허수는 그릴 수 없어. 어, 그럼 얘가 답일 거고. 다시 여기서 A는 뭐가 나와요?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나오겠지. 근데 문제 정황상 요 A가 음수일 리는 없잖아. 그럼 A 양수겠죠. 아, 그래서 그때 A의 값은 얼마? 2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때 Q좌표 구하랬죠? Q좌표는 이거 어디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Q좌표를 집어넣으시면 Q좌표가 완성이 되겠죠? 선생님 Q좌표는요 2 루트 2 콤마 2 루트 2분의 8이니까 유리화시켜야 얼마야? 루트 2분의 4. 맞지? 루트 2분의 4가 얼마야? 그러면 2 루트 2인가? 2 루트 2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죠? 어디 퀴즈표를 구해주시면 되고. 됐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야? 형 봐봐. 내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는 쉬운 식이라고 그랬지. 되게 쉬운 식이란 말이야. 봐봐, 얘들아. 요 점이 있잖아, 요 점. 봐봐. 요 점을 여기에 대칭시킬 수 있어? 점의 이동에서 배웠지. 요 점을 요 직선에 대칭시켜라. 한 번 더. 복습 겸 한 번 더 하는 것이 요 점을 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같죠. 선생님이 이건 산수의 기하에 이용한 거고 선생님 두 번째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풀어볼게요.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풀어볼게. 됐음? 메모해라. 한 가지 방법만 알면 걔는 찐따야. 그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답 나왔다 연필 딱 놓는 새끼는 양아치지. 봐, 대칭이동이야. 넘어가는 거야. 아이 그래. 그럼 선생님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있는 저 a 콤마 a분의 8 더하기 3을 어디다가 y는 요 직선이 뭔가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x 큐브 마이너스 1이지. y좌표는 얼마야? 3이지. 요거에 대칭시키는 거야. 아니야? 맞잖아. 그럼 이제 대칭을 시켰어. 그럼 뭐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야. 그럼 또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쓸 때 따단 따단 그럼 대칭을 시켰다는 얘기는 애기들아 요 두 점을 이었을 때 수직 조건 중점 조건 두 개 이용했잖아. 이게 돼? 네. 그럼 여기 선생님이 요거니까 그죠? 어 요거를 뭐 뭐라고 놓을까요? 이거 잠깐만 요거를 B라고 놓을게. 잠깐 계산하기 불편하니 이거 잠깐 B라고 놓을게. 그럼 얘가 A,B라고 놓을게요. 되셨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요거 대칭을 시킨 거니까 계산은 해줘야 되겠지. 문자가 많이 나오겠는데? 조금? 문자가 조금 많이 나오긴 하겠는데? 그럼 잠깐만 얘들아 나랑 같이 머리 잠깐 써볼래? 잠깐만 봐봐 머리 잠깐 써보자. 잠깐 봐봐 지금 내가 산수를 좀 쉽게 가려고 조금은 머리를 써볼게. 조금만 봐봐 지금 여기가 원래 원점이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쉽겠지. 그럼 바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아 이해 갔어요? 그럼 봐봐. 이 점을 뭐라고 보면 돼? 어? 이거 무슨 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죠? 아니 x축으로 움직인 게 없잖아. 원래 이 그래프에서 맞잖아. y축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가 평행이동하기 전에 저 Q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원래 Q의 좌표는 A, A분의 8이겠죠. 얘기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를 이리 대칭을 시킬 거야. 근데 얘는 특이한 경우니까 점대칭 이용할 필요 없어. 왜? Y는 X에 대칭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Y는 X에 대칭이면 A, B 좌표, X좌표, Y좌표 서로 바꿨지? 왜 어떻게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X야. 일단 자리 바꾸면서 뭐 하면 돼? 풀어 바꾸면 되겠죠? 원점 대칭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Q 다 더블 대신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8 콤마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 됐어 안 됐어? 자리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길이가 되는 거지? 네. 근데 얘들아 이거의 길이는 얘기해봐 이거의 길이는 평행이동을 해도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않아? 안 바뀌지 않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몇 도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몇 도야? 45도지. 그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지. 그 이거 길이가 얼마예요? 이거 길이 빨리 얘기해봐. 여기서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A 더하기 얼마? A분의 8이지. 이거 길이지. 이거 몇 배 하면 돼? 루트 2배 하면 이거 길이 나오는 거지. 다시 여기에 다시 얼마 하면 돼? 2분의 1배 하면 여기서 이만큼 길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새끼 무슨 거 구하면 돼? 최소 거 구하면 되지. 얘기 됐어? 그럼 나는 요것만 산술기 할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놓고 두 배의 루트 가시고요. 이거 없어지면서 8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8, 2루트 2지. 그럼 4루트 2지. 그럼 앞에 게 4루트 2지. 얼마? 앞에 거 4, 루트 2에다가 곱하기 이거 2분의 얼마? 루트 2, 이거 이거 두 개. 알았지? 계산하시면 이 없어지죠? 루트의 루트 얼마야? 2지, 그 얼마야? 4, 아까랑 다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대치기 없다고 다 까먹니? 이놈들아? 됐음? 됐어? 됐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도형 문제는 한 가지 방법만 풀리는 건 아닌 게 많단 말이야. 진짜로. 버전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 공부를 좀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풀어버릇해야 이 머리에 시냅스가 활성이 되는 거야.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수학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IQ 높이는 얘기가 아니잖아. IQ는 끝났잖아. 벌써 뇌가 너희들 벌써 죽어가고 있어. 너희들은 벌써 진짜로 이제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강 곡선이야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아지는 건 끝난 거고,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수학 머리를 잘 돌리는 스킬을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을 자꾸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얘기 됨? 자, 선생님이랑 이제 또 유형을 또 해볼 건데, 계속 산술기아를 가지고 해먹는 게 막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요때는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써먹는지 그것만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빨리 문제 읽어보세요. 빨리 문제를 읽으셔야 되겠지. 문제도 간단해. 유리함수 두 개가 슝슝하고 나왔죠. 나왔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 뭐라고 그랬니 얘들아? 거기에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지. 그럼 생각을 해봐. 잘 들어봐. 이거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리함수야. 이거에 역함수 얘기했어. 역함수 얘기했어. 물론 구할 수 있어. 무슨 구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잘 들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잘 봐. g 뭐 구하래? 이걸 gx라고 했어. 그럼 뭐 g3을 구하래? 응? 그럼 선생님 g3을 구하라는 얘기는 f의 역함수가 gx니까 여기에 3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나는 얘를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스타라고 논다면 맨날 하던 방식, 그지?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없으면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F 별표가 3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됐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제 1, 4분면에 이거 G3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하시면 되죠, 뭐. 여기 식이 나왔으니까 해보자. X-1분의 얼마야? 얘가 3 더하기 2가 fx니까 맞지? 그럼 얘가 3 나와야 돼. 이렇게 3 나와야 돼. 그럼 넘어가 얘들아. 그럼 1이지. 넘어가면 1이지 얘들아? 그럼 x-1분의 3이 1이면 얘가 3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x는 4지. 그럼 별은 4네. 알았어? 별은 4. 한수 쉽네, 그지? 끝. 두 번째 가볼게요. 이제 1, 4분면에서 여기는 1, 4분면 영역에서
fx 위에는 점 p가 존재한대. 그럼 점 p 대충 하나 찍어. 여기 점 p와 p가 찍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놓고요. 여기에 x좌표를 b라고 놓고, y좌표 b라고 놓을게요. 뭐라고 했니? 근데 이상한 거 나오는데요? 왜? 아니요. a-1 곱하기 b-5? 2? 곱한, 아, 더하는 거야? 더하기 b 마이너스 얼마? 2.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주먹 주먹. 김태현 처음부터 뭐부터 할 거야? 이거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네? 그렇죠. b를 a로 바꿔줘야죠. 그 왜냐면 A하고 B 사이에 관계식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P좌표가 A, B니까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이거 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아 선생님 B는요 Y좌표가 B니까 A-1분의 얼마? 3 더하기 2이군요. 됐죠? 그럼 이제 요 B를 요 자리로 똑 집어넣어 주시면 전부 다 A로 바뀌겠지. 다시 쓰는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 문자가 하나니까 하기 편하겠네. 됐지요. 그럼 a- 해놓고, 아, a 해놓고, 뭐냐. a-1 더하기 a-1분의 3. 여기 더하기인데 들어가 빼기니까 없어지잖아. 그지? 없어지고, 요거 최소값이야. 아, 이거 쉽네. 아, 이거였어? 해놓고, 투르륵, 그죠? 2, 루트 얼마? 3. 아, 이거 정답은 얼마입니까? 2로 3 되시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죠. 오케이? 어?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얘들아 그게 문제가 좀 쉽게 되어 있진 않지. 왜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는 뭐 그렇다 쳐요. 얼마야? x-2 잘 봐.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야. 뭐 정리도 안 되어 있어요. 얘 봐. x가 2보다 큰 범위 풀면 되는 거고 이거 위에는 점이 있고요. y는 얼마가 되어있냐면 마이너스 얼마 2x 더하기 얼마 3이야. 자 끝났다. 자, 문제 간단하죠. 유리함수 하나 존재하고 직선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거 간단하지 않니? 상식적으로 그림을 일단 그려보고 대충의 윤곽을 잡아보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변형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할게. x점근선 2 y점근선 everybody 얼마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굳이 그럼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알았어? 응 원점 x0 눌러봐. x0 0 지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지? 이게 무슨 절편? y절편이지? 그럼 어디야?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네? 이거겠지 뭐. 아 이거구나.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이거 친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그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라고 놓을게. 여기 널 p라고 놓을게요 내가.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어? 아니네? 이거 y는 x? 이게 아니야? 오씨 또 이거야? 어 그러네? 알았어.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가 좌표가 뭐죠? 2, 마이너스 1이지 됐어? 자 이 의심병이라는 게 있는 건데 수학에서는 의심병이 많아야 돼. 왜냐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니?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날까 안 지날까 의심들지 않아? 그 뭘 보면 돼? 2는 말 나오지. 아 이 점 지나는 거야 얘가.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림이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y절편이 3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P가 여기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리갔다리 하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점이야. 그럼 대충 이쯤 되겠지. 대충이지? 대충 이쯤 왔을 때 선생님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가깝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무슨 거리일 때야? 그렇죠. 수직 거리일 때 가장 짧은 거죠.
그죠? 어, 그런 것 같아. 아, 알았어. 그러면 언제 그건지 한번 보자. 해볼게. P를 잡아요. 선생님, 얘를 A, X좌표를 A라고 놓을게. 그럼 Y좌표 뭐가 되겠어? A-2 분의 불러봐요. 마이너스 B 더하기 얼마, 아니,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되겠죠. 근데 조금, 얘들아 봐봐. 이게 좀 무거워 보이지 않니? 문자가 분자에 겨있으면 좀 무거워 보이는 거야, 유리함수. 그래서 조금 단촐하게 만들 필요가 좀 있거든? 그래서 만들어볼게. 그래야 봐. 한번 어떻게 돼요? 얘가 X-2고, X-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죠. 괜찮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로 떠져 나오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X-2분의 5하고요, 바깥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 요걸 이렇게 좀 단촐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요. 해보지, 뭐. 자, A에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게요. 됐죠? 뭐, 이게 편하다, 이렇게 하든, 뭐, 어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제 봐. 그럼 얘하고의 거리거든? 이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놓을게, 얘들아. 그럼 이 D가 가장 뭐일 때 물어보는 거야? 짧을 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점과 뭐에? 직선에 거리 공식 쓰는 거지요. 내가 물어보려다가 또 대답 못할까봐 내가 빡칠까봐 써주는 거야. 빡칠까봐 써주는 거야. 한 번만 더 공식 쳐 모르고 외우면 저한테 이제 쌍욕 먹어. 됐지? 그럼 갑니다. 해보지 뭐. 자, D는 해놓고 자, 갑니다. 자, 절대값 쓰고 루트 쓰고 가지고 불러봐요. 뭐죠? 아까 직선이 뭐? 이거였지. 그럼 뭐야? 저 직선이 이거와 L은 E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요 점과 요 직선의 거리. 그럼 2의 제곱 4 제곱 5죠. 됐고, 얘랑 창 곱하니 몇에 2? 2에 2. 얘랑 1이랑 곱하는 거야. 그죠? 거대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하시면 돼? 빼기 3. 됐습니까? 이거야. 근데 얘 분모는 고정이니까 분자가 제일 작을 때 제일 작겠지. 그죠? 그럼 안에 정리하세요. 오, 알았다. 여기서 산술기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산술기가 나오네. 요거를 산술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술기야. 그럼 2를 묶어서 A-1로 만들어야지. 왜냐? 2로 만들어야죠. 왜요? 뭐 하려고? 약분하려고. 맞죠? 그래서 5 하시고 없던 거 마사 생겼지, 얘들아. 그럼 뿔사. 뿔사에 마사. 없어지네. 오케이. 이거 절대값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새끼에 대한 산술기의 평균은 얼마? 2배의 루트 10. 2루트 10. 밑에 루트 5 있네? 루트 5, 루트 10, 루트 2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루트 2가 정답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그림이, 얘들아, 이렇게 있거든? 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얘들아? 점근선이 나왔니? 점근선이 숫자로 나왔어? 안 나왔지? 아이, 짜증나네. 왜 줄이면 다 주지, 씨. 뭐 이렇게 안 줘, 그지? 양아치네, 그지? 그러면, X 얼마? A분의, 괜찮아요? 2 더하기 얼마? 3 마이너스? 그렇죠. 얘들아, 니들 그 헬스 같은 거 해봤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세트 20개, 30개 하잖아. 근데 트레이너가 왜? 2개만 더! 못해! 2개만 더! 하나만 늘리잖아, 그치? 그래 운동 내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한 문제만 더! 하기 쉽지, 죽겠지, 알아! 한 문제만 더! 집중. 예, 갑니다. 이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 시키더라. 여기 X표니 A. 알았어. 여기는 뭐, 여기 3A. 마이너스 1 되겠죠. 됐음. 자, 갑니다.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Y는 X가 곡선 Y는 FX 두 점근선의 여기를 지나는데, 요 점을 지나는데, 응? 아씨, 졸라 쉬운 거 아니야? 어이, 졸라 쉽네요. Y는 X가 요 점을 지난다, 뭐해라, 대입해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불러봐 A, 3A-1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지난다, 뭐해라. 대입해라. Y에다가 3A-1 넣으시면 되고, 넣으시면 되겠죠. A죠. 괜찮아. 그럼 얼마야? 2A는 얼마? 1. 그래서 A는 얼마야? 어, 괜찮죠? 네. 자, 갑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갈게. 자, 두 번째 문제. 뭐라고 했냐면, A가 선생님 1일 때에요. 어? 어떤 상황이 나왔네? A가 1이라는 상황이 나왔어요. 야, 도대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 거야? 해볼게. 그러면 A가 1입니다. 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아, 이거 이런 상황이구나. FX를 아예 식으로 준 거구나, 얘들아. XY와 수열분에 2, 0, 더하기 2. 아, 그래, 그래. 여기가 2로 바뀌는 거고. 1로 얼마? 2네요. 되셨어? Y는 2. 알았어, 알았어. 됐음. 자, 이제 뭐냐면, 그래프가 뭐야, 얘들아? 이거지? 이거지? 그 여기를 돌아다니는 졸라 많은 점 중에서 누구하고의 거리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의 거리야. 의심병, 의심병.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날까 안 지날까 고민하지 말고 대입해보라 그랬지? 2 넣어봐. 어? 이 점 안 지나네? 안 지나잖아. 안 지나잖아. 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안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잖아. 왜, 왜, 왜? 아, 1이구나. 아, 병신. 아, 미안해, 내가 병신이야. 미안해. 1콤마이야. 어? 지나죠? 네. 웬만하면 지나게 돼 있는데, 이상해서. 어. 그러면, 샤, 됐죠? 아유, 여기 점에서 지나는 점. 아, 요쯤 되겠죠, 뭐, 쎄. 아, 요쯤인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여기 딱 해서, 어유, 알았어. 이거 뭐 하면 돼? 점과 직선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그럼 이 필요한 점은 어떻게 넘는 얘기더라? 필요한 점은 X좌표로 A라 놨으니까 A 마이너스 아니 A라 A라면 헷갈리게 들어 애들이 그지? 응? X라 맞게 그냥 어? 얼마야? X라고 한다면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X-1분의 2 더하기 2가 되겠죠. 되셨음. 하면 되지 뭐. 아이고, 요거 정리하면은 x 마 더하기 y 빼기 3은 0이고 d 가셔서 차 딴따 산수 여러분이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요거 산수 이어해서 요게 최소한 얼마가 되겠니라고 요게 관건이죠. 맞죠? 요거 여러분들 마무리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정답은 2가 나오셔야 돼. 해봐, 한수 해보세요.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